안녕하세요. 희선이네입니다. 지난번 만명기념 구독자 만명기념 나눔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오늘은 삽수 나눔 삽목이 한거 요거를 보내드리려고 포장하는 영상이에요. 요렇게 죄송하게도 삽목이가 아주 쑥쑥 자라질 않아서 아주 커다랗지가 않아요. 요런 것들을 받으시면은 금방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한 보름 정도 햇볕에서 잘 키우셔가지고 이파리가 조금 더 나오고 이러면 그럴 때 분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께 비슷비슷한 걸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송알송인데요. 꽃몽우리가 맺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눔받고 밴드에서도 그렇고 또 블로그에서도 나눔받고 해봤지만 사실 제가 나눔을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눔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가끔 성장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받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만큼 컸다고 이렇게 한 번씩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던 요 삽목이, 하고, 그리고 요 흙이, 여기 흙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이거를 그냥 비닐로만 감싸면 흙이 다 쏟아져 가지고 뿌리를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흙을. 그런데 덮어주시는데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흙에 물을 주시면 안 되고 요 며칠 날씨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을 살짝 둘러서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둘러서 제가 물을 줘가지고 요 위에다가 요걸로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되게 조금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흙이 막 쏟아지고 나중에 받았을 때막 엉망진창으로 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삽수가, 삽목이가 망가질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살그머니 이렇게 제껴주시고 요 흙을 이렇게 꼼꼼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흙이 안 보이게 잘 덮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회용 작은 비닐 요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셨죠. 이 위에 것까지 다 싸는 게 아니고요. 위에 부분에 요 삽수 이파리는 남겨두시고 요거를 요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휴지하고 휴지로 덮어줄 때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살살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주셨으면 요거를 요렇게 흙이 쏟아지지 않게 요렇게 해서 여기를 꼭 테이프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흙도 안 쏟아지면서 그리고 또 기껏 또 이렇게 어렵게 해서 보낸 이 삽목이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잘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조금 더큰 거. 이거는 로즈버드라고 이것도 꽃대가 있어요. 그런데 꽃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꽃대 있는 거를 줬는데 왜 나는 꽃대가 없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꽃은 또 금방 펴요. 그리고 지금이 진짜 제라늄에게는 가장 호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라늄들이 하루가 다르게 잘 크거든요. 그래서 뭐 햇볕이든 또 햇볕이 부족하면 식물 등을 이용하셔든 그렇게 좀 햇볕에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꽃몽우리는 금방 맺을 거예요. 뭐
꽃 달린 거를 한 분에게 다 몰아서 이렇게 안 드리고 골고루 나눔 받으신 분들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물은 안준지좀 됐는데 이렇게 이용을 해서 물을 쪼르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둘러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돗개 100구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자기 그 동배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지금 묶여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친구네 집에서 한 마리 데려와서 실내견으로 키우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흙 속에도 가끔 이렇게 강아지 개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주 청소기를 돌리고 쓸고 닦고 해도 털이 날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흙 위에 이렇게 개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흙을. 흙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싸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돼요, 흙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덮어주셨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마는 게 아니라 위생 비닐에다가 한번더 넣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또 끝까지 지켜 세운 다음에 네, 요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테이프로 얘를 안 움직이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흙이 좀덜 쏟아지고 쏟아져도 조금만 쏟아질 수 있고 안 움직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또 마지막이 아니고 신문지를 이용해서 또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신문지로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신문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게. 신문지 위쪽으로 식물이 올라오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가지가. 그래서 가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문지를 덮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저기, 경주에 사시는 황우의 정원님이라고 꽃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추운 영하의 날씨에, 약간 저기 양주병, 아니면 와인병 포장하듯이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딱 오므려가지고 아주 이 바람이나 추위에 끄떡없게 그렇게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장을 풀면서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렇게만 해주셔도 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신 다음에, 테이프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요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영상이어도 아이스박스를 구해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그렇게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꺼번에 다 포장을 하고 하기가 제가 조금 하는 일도 따로 있고 제가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가야 되고 해서 한꺼번에 하기가 조금 벅차서 몇개 되지도 않는데 몇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분업하시거나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물 조금씩 주시면서 햇볕을 많이 보여주시고 좀더 키우셔가지고 분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더 튼실하고 크고 목대도 굵고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제라늄이 그렇게 생각만큼 숨풍숨풍 크지를 않아요. 제가 식물 등은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새벽에 동틀 때쯤에나 한번 켜주고 식물 등은 잘안 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쁘게 꽃 보시면서 또 꽃님들과의 좋은 인연도 이어가시면서 예쁘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랄게요. 희선이네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라늄 포장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